몇 년생이세요? 저 지금 빠른 84고요. 빠른 84, 그러니까 83년생 또래들이구나. 나 진짜 되게 존경해, 이거. 처음에 돈이 없었네. 없었죠. 3천만 원 어디서 났어요? 저거는 제가... 뭐 이렇게... 농박구야? 갑자기... 3천만 원 어디서 났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피자집에서 한 거의 10년 가까이 일을 했어요. 아우. 그러면서 이제 투잡, 쓰리잡을 했었고 퇴직금을 줬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합쳐놓은 돈이랑 해서 곱창집을 바로 시작을 했죠. 아. 곱창집을 하는데 장사가 안 돼가지고 원래 일했던 피자집에서는 오전에 일을 하고 오후에 곱창집에서 이제 새벽까지 배달을 했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하면서 사업적인 거를 이제 배우다가 이제 처음 만든 게 3천만 원 갖고 만든 게 그 치킨 브랜드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 브랜드는 아니고 이제 다른 브랜드로 일단 만들었죠. 만들었다가? 제가 이걸 하기 전에 곱창집이 왜 잘 됐냐면은 그 당시에 곱창을 어떤 놈이 배달을 해? 이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배달해서 먹으면 냄새가 난다는 인식이 좀 있어서 아무도 안 할 때였거든요. 네. 배달을 시작하면서 이제 좀 잘 됐어요. 지금은 곱창 배달하는 집 좀 있어요. 네. 지금은 너무 많고. 많아. 근데 그때는 없었구나. 네, 그때는 없어갖고 좀 운이 좋게 해서 잘 됐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치킨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해서 오븐구이 집에서 좀 일을 하고 숯불 바베큐 집을 또 한번 차려보고 그다음에 후라이드 치킨집에 가서 일을 해보고, 그다음에 좀 장사 안 되는 후라이드 치킨집을 그냥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해서 거기에서 메뉴 개발을 좀 하고 1년 정도 좀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이제 그 프랜차이즈 치킨집인 거죠. 이거는 진짜 박수 한번 여기서. 네. 아 진짜 와. 되게 좋은 그래서? 되게 좋은 방송이네요. 아, 무슨 콩고물을 먹으려고 지금. 아니 왜 이래요. 그전 분위기하고 너무 틀리잖아. 아 진심으로 존경심이 나와서 그래요. 아, 우리 엄청 때탔다. 아니 근데 아니,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아니 김경 씨. 아니 자기도 아까 알람 말고 다. 아, 절대 아닙니다. 이럴 때수록 태연하게 느긋하게 받아들여 쪽팔리지도 않아요? 그래서요. 아, 아까도 동생 뭐 밥 한 끼 먹자는 등 자기도 그래놓고 씨. 내가 살 거야. 왜 자꾸 이제 돈을 보여주냐, 왜 자꾸 돈을 얘기하냐라는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탁재훈 형님께서 그냥 방송을 켜고 내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너희들 알려줄게. 그럼 믿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미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유튜브를 7년 동안을 지금 했거든요. 근데 5년을 아무도 안 봤어요. 조회수가 막 180회. 근데 이때 돈을 정말 열었구나. 많이 썼거든요. 근데 계좌를 한번 보여주고 나서 막.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5년 동안. 뺏었어. 아니, 계좌. 5년 동안 유튜브 하다가 PD가 그만하시죠. 야, 계좌 까냐. 야, 떡상 각이다. 결국 이거였어, 이거. 근데 5년 있다가 반응이 왔어요? 5년 있다가도 안 돼서. 이제는 접어야 되겠다. 네. 접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계좌 까니까 아니 아니 계좌는 그 전에도 아니래. 아니래. 그 전에도 그 계좌 까니까 다들 피디가. 계좌만 관심 있어. 계좌 까면 피디가 어제 홍진경 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다 이제 접으려고 이제 했었는데 이제 다른 PD가 대표님 같은 사람이 접으면 이건 좀 안 될 것 같다. 네. 그냥 제가 술을 못 먹으니까 소주 두 잔만 먹고 그냥 하고 싶은 말 한번 허공에다 대고 해봐라. 네. 이게 안 되면 접자. 네. 알았어, 내가 이거 잘 되면 너 돈 다 줄게. 앞으로 유튜브는 너 다 가져. 이런 말을 뱉었었어요. 근데 그 영상을 그냥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영상이거든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허심탄회하게 제 얘기를 좀 했어요. 막 소름 끼치는데 보면은 이런 얘기들. 네, 근데 이게 갑자기 두 달 있다가 조회수 250만 이렇게 터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우리 장사의 신 유튜브에 PD님의 한 달 월급이 한 달 1억 5천이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1억 5천이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연봉이 아, 아니에요? 연봉이 아니라 연봉이 아니라 한 달 월급이 한 달 진짜요? 네. 한 달 월급이 1억 5천이라고요? 매달 그렇게 1억 5천만 원을 주는 거 아니고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잘 되면 너 다 줄게라는 말을 2년 전에 뱉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지키고 있는 거고. 자, 이번 달 피디님 월급은요, 1억 5천 636만 5천 원을 월급으로 줬습니다. 진짜? 거의 한 7천만 원에서 한 1억 5천만 원 왔다 갔다 해요. 매달 그 피디한테 가는 게? 예, 예. 제가 항상 마리를 정산을 해서 붙여주고 나면 저는 사실 큰 수익은 없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왜 장사혜 씨님은 자기 수익은 왜 안 가져가세요?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도? 예? 저는 돈이 많으니까. 저는 솔직히. 아, 그리고 돈을 다 주는 이유는 어쨌든 선포를 한 거잖아요. 너 다 가져. 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거지. 아니 근데 고구왕 그 찐천재 거기는 얼마 줘요, PD?
아유, 거기에 비하면 무슨 그러니까. 세 우리는 얼마 줘요? 우리는 얼마 줘요? 우리 둘이 나가면 얼마 주냐고. 아, 빨리 얘기를 해요, 빨리. 얼마 부르지 말고. 빼갈 한 병 사라. 아니, 아니, 아니. 제 채널에 한번 나오세요. 천만 원 드릴게요. 천만 원 드릴게요. 이야. 야, 잘하자. 아니, 게스트를 왜 빼가고 그러냐고. 아니, 뭔 소리예요, 지금. 잠깐만. 순서를 좀 지켜서 좀 하세요. 아, 잠깐만, 스케줄 한번 보고요. 아, 스케줄이 지금 여기 먼저 예약돼 있는데. 지금 우리 순간적으로 벌떡 일어난 거 알지? 그리고 아, 근데 굉장히 추억이 많은 오토바이라 그러면서 맡겼거든요. 이게 좋은 추억도 있다면서요, 이 오토바이가. 그렇죠, 이 오토바이를 제가 이제 뒤에 그때 여자친구를 태우고 이제 항상 같은 길을 갔었거든요. 출퇴근은 똑같으니까. 그 길을 지나가면서 나는 몇 년 뒤에 10억을 벌 거야 이러면서 진짜 소리를 지르면서 항상 지나갔어요. 나는 몇 년 뒤에 10억을 네. 벌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지나가고 또 그 다음 연도에는 나는 100억을 벌 거야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꿈을 이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추억이 있는 오토바이예요. 근데 그 여자친구는 헤어졌어요? 있죠. 네? 아~ 네. 결혼했어요? 네. 지금의 부인? 아, 지금의 아내분. 제가 원래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어, 그런 사실을? 왜 얘기 안 하죠? 아니, 와이프가 있다 없다를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 돈은 있다 없다 얘기하면서 왜 와이프가 아, 그것도 컨텐츠로 가족 관계 설명서 이렇게 까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구독자 수 확 줄어.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 좀 불편해 하더라고요. 아, 아내분이 좀 불편해해서 아예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럼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는 그 아내분이 정말 없던 시절부터 알았던 사이냐 더 애틋한 게 있겠어요? 고등학교 때 만났던 여자친구가 지금의 와이프. 모든 걸 함께한 사이네요. 그게 이제 정확한 돈 액수가 삶의 어떤 기준이나 척도는 아니지만 이 인생 스토리를 들어보면 이게 무지하게 노력했다는 느낌은 딱 그리고 목표 정하면 진짜 그걸로 딱 가고 이루고 또 목표 정하고 가고.